배우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저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서로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서로를 격려하시면서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서로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 맨날 품 안에 있을 때, 주님 그 날개 안에 있을 때, 그늘 안에 있을 때 얼마나 평온할까요? 주님 안에서 거하는 마음으로 Thank you.
지금까지 죽게 고백했습니다. 세상에 어떤 유혹과 어떤 어려운 일이 있다지라도 주님 앞에서 결코 돌아서지 않겠습니다. 우리 함께 죽게 고백하는 현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함께 지납니다. 주님 뜻대로 죽는 뜻대로 살기로 살기로 했네 주님 앞에서 기도하소서.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사랑하시고 그것을 위하여 성취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과 복된 주의 삼부 예배를 불러주셔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내 삶의 주인이 주님 되심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서 그날까지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매 순간 의지하지 못했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살아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회개합니다.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정결케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썩어져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새롭게 변화를 받아 주님이 기뻐하시는 새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옵시고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위정자들이 대립과 분쟁이 아닌 화해와 협력으로 나라와 국민을 먼저 사랑하며 자신들의 이익보다는 나라와 국민을 위해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부터 장년의 일까지 마음껏 꿈과 소망이 성취되는 행복한 나라, 살기 좋은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천 순복음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모든 성도가 성령 충만하여 기쁨 충만, 기도 충만, 감사 충만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예수님의 증인되는 교회, 증인되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원로 목사님, 치료의 감성이 이로부터 임하사 급속히 치료가 임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셔서 말씀과 기도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전하시는 말씀마다 생명을 살리는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동역하시는 교육자님들에게도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세임 주시옵소서. 교회 기관과 직분자들에게 믿음과 능력 주시어 주님의 일을 기쁨과 감사로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옛 꿈과 청소년, 대학 청년들에게 예수님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으로 세상을 명맥히 이기며 모든 것을 이끌어갈 리더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조금도 피곤치 않게 하시며 전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졌다 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어 믿음으로 달려가며 주님께서 주실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사랑 예루살렘 찬양대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함께 예비드리는 지교회와 영상을 함께하는 처소에도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섬기는 성질도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지아비와 늙은 지어비가 다시 앉을 것이라. 나 나이 많음으로
각기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거리에 동남과 동녀가 가득하여 거기서 장난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리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백성을 동방에서부터 서방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게 떼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성실과 정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일하는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때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그날 전에는 사람도 삭스를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삭스를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대적을 인하여 출입에 평안치 못하였었나니 이는 내가 무사람으로 서로치게 하였음이니와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전일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곧 평안한 추수를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로 축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전에 너희 열조가 나의 노를 격발할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니우치지 아니하였었으나 이제 내가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 말지니라.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가 각기 이웃으로 더불어 진실을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신중에 서로 해악을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나의 미워하는 것임이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내가 너를 일으켜 세 무리와
주님을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허무시는 분이시기도 하시고 새로 세우시는 분이시기도 하셔요. 뽑으시는 분이시고 또 새로 심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뽑으셨으나 심으실 것이고 또 허무셨으나 세우시는 놀라우신 은혜의 주님, 능력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서로 기쁨의 소식을 전하시죠. 주님이 세우십니다. 주님이 세우십니다. 네. 주님이 세우시는 활자가 없습니다. 주께서 세우시니 그 든든한 가운데 주의 복이 넘칠 줄 믿습니다. 함께하는 분들, 함께 예배하는 분들과 반갑게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인천 순복 회복하모니 교회 박세주시오. 글로벌하모니 교회, 강단하모니 교회, 특별하모니 교회, 인천하모니 교회, 대단하모니 교회, 베델레 부처, 미얀마하모니 교회, 박세주시오. 인천하모니 교회, 예배하는 모든 분들 하나님으로 넘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교회 부동산에서 예배하십니다. 4층 국제회의실, 5층 잠옷실, 또 영상에 나오는 여러 곳에서 예배하고 계시는데 곳곳마다 주께서 주시는 은혜가 더 놀라우신 능력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박수로 격려해 주시죠. 주님과 거리 함께 나왔습니다. 기도하시죠. 우리 찬양대 찬양한 것처럼 우리가 약해졌지요. 우리가 약해지고 무너진 것 우리의 잘못 때문이고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고 해서 너무 섭섭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게 오히려 더 낫습니다. 우리를 남의 손에 넘기지 않으신 거예요. 주께서 넘어뜨리신 거고 그러니 주께서 일으켜 세우실 겁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실 때 여기저기 뽑혀있는 것과 허물어져 있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주님 세우시옵소서. 주님 다시 심으시고 생명으로 넘치게 하려고 기도하시는데 특별히 우리 인천수목교회가 기도하고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 다시 한번 분명하게 봐야 합니다.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어요. 왕은 능력이 있어야지 왕입니다. 또 왕은 책임감이 있어야 왕입니다. 왕은 지혜가 있어야 왕입니다.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셔요. 능력 달라고 기도하시고 정말로 왕으로서 해야 될 책임감, 그 책임감을 잊지 말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와 성도들, 함께 있는 분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해 주십시오. 두 번째 기도할 건 주여 우리 주변에 우리가 다스려야 되는 우리 이웃, 이 땅에 정말로 뽑혀있는 것과 허물어져 있는 것 너무 많습니다. 주님 긍휼이시고 주님 도우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달라고 기도하시는데 특별히 요즘 뭐 미추홀구 얘기 많이 나옵니다. 인천에 국회의원 하셨던 분들, 뭐 시장 하셨던 이름들 많이 나옵니다. 인천, 뭐 대한민국 굉장히 어렵고 힘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셔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주변에 마음 무너진 사람들, 아픈 사람들 정신없이 우리를 휘몰아치는 이야기들이 정말로 어떻게 할 바를 모르게 만들고요. 눈 감게 만듭니다. 주여 우리 눈을 여셔서 우리가 슬픔을, 그 아픔을 똑바로 보게 하시고 주여 감당하시는 능력 주셔서 주의 이름으로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해달라고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감당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실 때 오늘 이 시간이 주님의 능력으로 그 은혜로 우리 가운데 기적을 베푸시는 복된 날이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겁니다. 은혜 붙잡고 기도할 겁니다. 우리 주여 세 번 피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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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아버지 어린양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의 다스리느라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문행병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왕의 친구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왕의 지혜가 있게 하시고 왕의 능력과 권세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손에 들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천사와 권세를 내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 심장으로 눈물을 흘리신 왕들이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도움에 가서 아픈 왕들이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육과를 보내지 않으시고 우리 영혼의 신으로 아버지의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것 같은 아버지 능력이 아버지 하나님 권세와 힘이 부족하며 없는 왕들이 되게 해주옵소서. 주여 억제하고 내 욕심을 위해서 채우는 아버지 그런 악한 힘과 권세 아닙니다. 우리의 주님께서 보여주신 능력을 나오신 사랑과 모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의 힘들이 아버지 주님 저를 속여 주시는 사랑과 모든 것입니다. 아버지 왕의 책임감과 왕의 눈이 없고 아버지 왕의 지혜로 아버지 하나님 감당하는 사랑과 모든 것입니다. 주여 우리 육관으로 되지
하옵니. 주여 능력의 백별지사 건져내어 주옵시고, 주여 주께서 새 생명의 바람 불어 아버지 땅에 모든 절망의 어둠이라 물러가고 주가 주시는 소망의 날들이 밝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미초되어 있습니다. 아버님 땅에서 미초되라는 이름이, 아버지 하나님 곳에 있는 많은 젊은이들이, 아버지 하나님 많이 당해서 슬퍼하는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 땅을 가득 덮고 있사오니 주여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어느 곳 슬픈 곳에 임하시는 놀라우신 주님, 주여 주의 능력과 주의 놀라우신 자비로 주여 이 땅 고쳐 주시옵소서. 상한 마음들 위로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살 길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책임을 주시니 지혜롭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힘을 다하여 살아가며 돕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복된 은혜를 선포하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교회, 아버지 하나님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찬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버지 세상의 혼란 가운데 어쩔 바를 모르는 이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빛을 비추시며 아버지 하나님 강과 우리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방황이 늦춰지게 하시며 아버지의 생명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복된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능력이 갈 줄 믿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에 주님이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기념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살아계신 주님을 보며 선포하며 찬송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목회자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아버지의 사랑으로 품으시며 아버지의 사랑으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듯이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서 풍성하게 이루어질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세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잘되게 하시며 범상에 잘되게 하시고 강건케 하실 줄 믿사오니, 주의 위로와 평강이 넘칠 줄 믿습니다.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성령의 기름 부심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셔서 주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귀를 여시고 우리의 눈을 여시며 우리의 마음이 믿음으로 응답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에 계신 분들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주님이 도우십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주님이 도우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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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점점 더 주님만이 소망이고 주님만이 기쁨이고 주님이 힘이시고 주님이 길이라시는 이야기가 무슨 말씀인지 조금씩 더 분명하게 깨닫게 하십니다. 고난 가운데 인내를 배워요. 그 인내를 배우면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서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인 것 같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도 고난 가운데 인내하시면 배우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점점점 하나님의 아들 온전한 그리스도로 온전히 서가시는데, 우리에게도 고난의 시간들을 지나고 인내하면 점점 더 진리 앞으로 나오게 하십니다. 매끈하게 인도하시면 제일 좋을 텐데, 그러기에는 우리가 너무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그렇게 순종적이고 그렇게 밝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어쩌면 우리를 어둠의 골짜기로 그리고 거친 길을 걷게 하시고 정신 바짝 차리고 그 진리 앞에 나오게 합니다. 그렇다고 생각한다면 험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는 이들은 복이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도하시는 거고, 정말로 우리가 더 주 앞에 가까이 오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그리로 부르시며 함께 하시니, 여러분 이 은혜를 의심하지 마시고 오히려 감사함으로 붙잡으시고 그 길을 통하여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더 많이 사랑하고 주님 더 많이 의지하고 주께 더 많이 소망을 두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는 어떤 교회보다 어떤 동네 사람들보다 더욱더 주님 의지하며 더욱더 주님 소망하고 더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동네 사람들, 그런 이웃들,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스가랴서 8장 1절부터 17절 말씀을 본문으로 힘찬 손, 두려움 없는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눈 겁니다. 지난주 생각나시나요? 베델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계속 울어야 됩니까? 계속 울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언제 우리의 애통과 슬픔은 기쁨이 됩니까? 그것을 묻죠. 그 질문에 여호와께서 주님이 대답하십니다. 질문은 간단했어요. 뭐 애통함을, 금식을 멈출까요? 아니면 계속해서 할까요? 라고 묻는 질문에 yes, no로 대답하면 되는데요. 주님께서 대답이 길어지십니다.
네 덩어리를 대답하신다고 그러셨어요. 지난주에 두 덩어리의 대답을 들었습니다. 금식 그만할까요? 기쁨이 옵니까? 라는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셨는지 기억나시나요? 기억나시죠?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너희들이 울긴 울었을까? 너희들이 금식하긴 금식했을까? 너희들이 정말로 제대로 울었다면 울음이 멈춰졌을 텐데, 너희들이 제대로 금식했다면 금식의 날이 끝났을 텐데, 그게 주님의 대답이었습니다. 금식하고 울어도 자기를 위해서 운 거지 주님을 위해서 운 것은 아니었어요. 그러니 대답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울어야 된다고? 그러면 제대로 울어라. 제대로 울어라. 제대로 울어라. 너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울어라. 제대로 우는 것은, 제대로 금식하는 것은 죄를 끊는 거죠. 밥을 끊는 게 아니라 죄를 끊는 거예요. 내 이웃을 향해서 했던 모든 악한 에너지들, 그것들 다 끊고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 그 일을 위해서 너희들 나오면 땅이 황무해졌기 때문에 슬퍼했지. 그렇지만 이제 그 아름다운 땅이 다시 아름다워졌더니 그때는 슬퍼하고 애통할 일이 있겠느냐라고 반문하시는 겁니다. 제대로 울면 너희들이 울 일이 있을까? 너희들 제대로 울기를 우리에게 바라셔. 대답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지난주까지는 그렇게 대답하셨어요. 또 대답이 남습니까? 대답이 남아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대답, 그리고 다음 주에 네 번째 대답을 볼 겁니다. 오늘 대답이 어떻게 임하는지 보셔요. 사실은 7장, 8장, 금식에 대해서 묻고 슬픔과 애통이 언제 끝나냐는 질문에요. 스가랴서는 계속해서 나오는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해요.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가 말합니다. 여기서 분위기를 어떻게 잡으셔야 되냐면요. 애통하고 슬퍼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에 아주 강력한, 뭔가 힘찬 대답입니다. 만군의 여호와라는 건요, 말 그대로 만군,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의 주인이셔요. 모든 것들의 대장이셔요. 어떤 것도, 누구도 그분의 위엄과 권세 거기에 대항할 수 없어요. 만군의 여호와, 모든 것들 다 이기시는 분이셔요. 권세 많으셔요. 누가 그분에게 대적합니까? 슬퍼하며 울어야 되는지를 묻는 사람에게 대답하시는 이는 지금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슬퍼서 애통하는 사람에게 대답하는 이는 위로가 많으시고 자비하셔서 우리의 모든 마음을 잘 살피시는 그런 부들부들하고 아주 말랑말랑한 하나님이 지금 대답하지 않으셔요. 애통하고 울까요? 어떻게 할까요? 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만군의 여호와로 대답하십니다. 세상은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위로하려고 애를 써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 어쩌면 슬픔에 빠져 애통하는 사람을 만나야 되는 것은 말랑말랑한 마음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능력 많으시고 세상 어느 것도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분의 말씀, 그분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오늘 여기 애통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모였어요. 우리도 알아요. 울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애매합니다. 주께서 부활하시고 주께서 우리의 죄를 다 감당하셨어요.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니 우리에게 기뻐할 이유만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한 중간입니다. 세상에 보여지는 것들은 슬픈 일들이에요.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죽어가는 일들이 보여요. 슬프죠. 부활의 주님이 다스리신다면서요. 세상의 모든 권세는 우리 은혜의 주님, 능력의 주님이 다 가지시고 주님이 다스리신다는데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미추홀에서 일어납니까? 대한민국에 있는 건 왜 주께서 세상에 있는 모든 권세는 주가 다 주셨다고, 세상의 정치 지도자들은 다 주의 손이 함께 주의 손이 인도하심으로 그 자리에 있는 거라고 그러는데 왜 우리의 지도자들은 그 모양 그 꼴입니까?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울어야 됩니까? 주님이 다스리신다는데 이게 뭡니까? 울어야 됩니까? 기뻐해야 됩니까? 남들 이야기만은 아니고 우리 가족이죠. 주께서 내 집에 주인이 되신다고 하시고 식탁마다, 우리의 밥 먹는 식탁마다 주님께서 그 식탁에 주인이 되시고 함께 앉아 계신다고 하시는데 왜 우리 식탁에서 오고 가는 말들은 온갖 슬픈 이야기들, 서로 향한 분노와 미움들, 그리고 그 긴장들, 그것들이 우리의 식탁에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의 식탁의 주인이라고 하시면 이게 뭡니까? 울어야 됩니까? 기뻐해야 됩니까? 그게 우리가 물어야 되는 질문입니다. 거기에는 대답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 그런 슬픔 말고 지난주에 있었죠. 정말로 울어라. 정말로 울어라 얘기하셔요. 그리고 오늘 뭐라고 하셔요? 만군의 여호와가 대답하기 시작하십니다. 뭐라고 대답하시니 들어주셔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였어요. 그리고 이렇게 처음 시작을 하십니다. 2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올까요 말까요를 묻는 우리의 질문에 첫 번째 대답이 어떻게 온다고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나는 질투한다. 너희를 위하여 질투한다. 너희를 위하여 분노하도록 질투한다라는 게 첫 번째 만군의 여호와가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뭡니까? 애통해서 울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묻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처음 온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건 뜬금없어요. 그런 얘기 말고 아니요. 근데 그 이야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 하나님은요, 이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세요? 질투하도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스가랴서 1장 첫 번째 환상에서 봤죠.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14절입니다.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한다고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는요, 질투하며 사랑하십니다. 사랑에도 결이 여러 가지예요. 진달래 꽃보면 나보게 옆으로 가실 때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린대요. 그 사람은 그냥 뭐 떠나면 고이 보내주는 사랑이에요. 하지만 그 사람이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사뿐히 나를 지려가고 가라고 이를 악물고 얘기하죠. 주님의 사랑은 그런 사람, 갈려면 가라 라는 사랑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은요, 질투하시는 사랑이랍니다. 이건 뜨거운 사랑이에요. 옛날에 무슨 질투라는 드라마가 있었고 거기 주제가가 그랬더만 넌 대체 누굴 보고 있는 거야? 그러죠. 남들 보면 가라. 그래 갈 테면 가라가 아니야. 도대체 넌 누굴 보고 있는 거야? 그게 질투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셔? 애통하는 사람에게 나 질투한 하나님이다.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죠? 나 너 빼앗기지 않을 거다. 너 가도 내가 빼앗기지 않는다. 내가 뽑아놨든지 몰라도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 누가 그거 가져가는 건 난 도대체 볼 수가 없어. 예루살렘 내 성, 내 성, 나의 성을 누군가 차지하는 거 난 그 절대로 볼 수 없는 사람이야.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 질투하도록 사랑하셔. 그래서 그 질투하신 하나님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신 겁니다. 여기서부터 이야기는 시작되는 거야. 여러분 우리의 삶이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과 이 인류의 역사가 다시 회복되는 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질투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세상을 만들어 놓으시고 자기 형상대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사랑을 하셨는데 영이 얘들이 그리고 세상이 나를 미워하고 나 싫어하고 그냥 가요? 그러면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 너희 행복을 위해서 고의 보내주면 네가 나 싫다는데 내가 너를 왜 잡겠니? 그리고 고의 보내주는 사람? 주님은 그렇게 사랑하지 않으셔. 주님은 우리를 질투하며 사랑하셔. 왜? 여기 말고 가봐야 아무것도 없음을 알기 때문이야. 뭐 그렇게 보내주는 사람 그러면 네가 더 좋아하고 너를 더 행복하게 해줄 사람이 누가 있겠지? 라고 보내는 거야. 주님은 다 아셔요. 우리 행복하게 해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을 주님이 아셔요. 그래서 우리를 질투하도록 사랑하시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이야기는 시작되는 거예요. 세상이 슬픔으로 가득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야기의 시작은 질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시며 이야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십자가가 뭡니까? 십자가는 그냥 모든 것을 허용하시고 마음 좋은 솜털 같은 사람이 아니야. 십자가는 뭐죠? 십자가는 질투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너를 다시 얻겠다는 그냥 피 흘리는 사랑이 십자가 갈무리 언덕에 꽂혀져 있는 거야. 그 사랑이 예루살렘 그곳에 임한 겁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있는 것처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너희를 위해서 질투하는 하나님입니다. 나는 질투하도록 너희를 사랑한다. 거기서부터 얘기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하시는 말씀입니다. 주께서는 우리를 질투하도록 사랑하십니다. 주는 우리를 절대로 빼앗기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질투하는 하나님, 이 질투의 사랑이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3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질투하는 하나님이 돌아옵니다. 돌아오셔. 근데 여기 보시면 시온에 돌아왔대요. 이미 완료입니다. 오셨어요. 그런데 그 뒤에는 예루살렘 가운데 거할 것이요. 미래입니다. 그냥 한번 오셨으면 돼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셔? 왔다. 내가 왔다. 그러고요. 또 거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얘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애통하는 사람에게 주신 오늘의 대답은 여기 하나님의 질투하시는 사람 그리고 오셨고 그리고 또 임하실 이미 이루어졌고 그리고 또 앞으로 기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미 오셨어요. 예루살렘에 오셨습니다. 오셨죠. 성전을 짓는 그곳에 오셨어요.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에요. 앞으로도 또 거할 겁니다.
오셨으면 끝 아닙니까? 아니요, 아닙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달라져요. 지금은 다리오왕 4년, 성전을 짓기 시작하는 중간쯤입니다. 4년 동안에 지을 텐데 지금 2년이에요. 지금 계십니까? 예, 지금 오셨어요. 오셨으니 성전을 짓기 시작했죠. 그러면 앞으로 2년이 지난 성전이 다 이루어지면 어떡합니까? 성전이 다 지어지면 아마 지금과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 함께 하실 가운데 삶이 변할 겁니다. 우리가 아는 기록이 그래요. 성전이 다 지어졌을 때 온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나와 모두가 무릎 꿇기 시작하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복하고 뒹굴기 시작합니다. 지금과는 좀 달라요. 성전이 완성되면 그렇습니까? 예, 하나님의 임재가 좀 더 다르고 풍성하게 임합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은 그런 경험들이 있는 곳이에요. 거기가 끝인가요? 아니죠. 그 성전이 이루어지고 나서 다리오 왕 6년에 지어지고 나서요. 시간이 좀 지나서 뭐 적어도 500년 이상이 지나서요. 예루살렘 그곳에 다른 성전 하나가 서죠.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고 하던 그 성전 하나가 갈보리 그곳에 섭니다. 그 성전이 서요. 그렇게 임하셔요. 그렇게 모든 죄를 다 감당하시는 단번에 제사 드려지는 그 성전이 그곳에 섭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달리 임하는 거예요. 예수로 임해요. 모든 백성을, 모든 민족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 능력으로 임하시는 임마누엘 거기 섭니다. 십자가가 쓰고 며칠 지나지 않아서요. 한 50일쯤 지나서 우리는 다른 하나의 임재를 봅니다. 하나님의 영이 물붓듯이 어디 예루살렘에 부어지기 시작해요. 예루살렘에 부어집니다. 그리고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부어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임재죠. 예루살렘 시온에 거하셨어요. 하지만 그게 끝입니까? 아니요. 거하리라며 더 풍성하고 좋은 것들, 그들을 꿈꾸게 하셨고 우리는 스가랴보다는 조금 더 뭐죠? 좋은 위치에서요.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시는 걸 봅니다. 우리는 다 봤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볼짝 다 본 사람 아니요. 우리는 아직도 기다리는 임재 하나가 있어요. 그 임재는 계시록에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3절에 보면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네. 다시 사망이나 애통, 복하는 것, 아픈 것이 있지 아니하니. 다시 하나님이 임하실 겁니다. 이미 임하셨는데 아니 다시 더 좋은 방식으로 임하실 거야. 놀라운 새로움을 시작하실 거야. 그때는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다 우리의 눈에서 닦으신 하나님을 만날 겁니다.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거예요. 사망, 애통, 복하는 것 전혀 없는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십자가 우리 가운데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부어졌으나 지금도 우리 사망하고 아프고 그리고 복하는 것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지만 여전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임재, 그때는 예, 사망, 애통, 복하는 모든 것 사라지고 우리의 모든 눈물을 우리의 눈에서 닦으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거할 거예요. 예, 스가랴가 있었던 이때는 그 임재는 없어요. 성전이 지어졌죠. 그만큼인데 무슨 임재가 있습니까? 예, 그만큼의 임재가 있었어요. 이제 2년 후에, 예, 다리오 왕 6년에는요, 그 성전이 지어지고 나서는 그 말씀 가운데 사람들이 새 기쁨과 그리고 새 헌신을 할 수 있는 그 기쁨이네요. 십자가 그 놀라우신 주님 오셨을 때요.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그 자유함으로 주의 임재 안에서 새 삶을 살 수 있는 그 임재가 그 함께 하심이며 예,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 거룩한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그 천국을 미리 맛보는 그 보증을 가진 사람으로 아주 든든하게 주의 임재, 주의 구원을 누리며 삽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된다고? 예,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 가운데 거하실 거예요.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 모든 눈물을 닦으시고 더 이상 사망이나 애통이나 곡하는 것 없는 그 임재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애통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이에요. 애통해서 우리가 울어야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묻는 이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 질투하는 하나님이 이미 돌아왔어요. 이미 시작한 일이 있어. 하지만 너희들에게 더 좋은 것, 어마어마한 임재, 그리고 전혀 다른 방식으로 그 임재의 복을 주와 함께 누리는 그 삶의 복이 너에게 임할 거다라는 말씀을 누가? 만군의 여호와가 지금 주고 계시는 겁니다. 애통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궁금해하는 이들은 만군의 이 여호와의 말씀을 오늘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질투하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가 우리 가운데 임하셨고 또 이제 더 놀랍게 임하셔서 우리의 삶을 바꾸실 줄 믿습니다. 바꾸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질문이 슥 사라지는 것 같아요. 애통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거 물을 게 아닌 것 같아요. 아이들이 그러죠.
막 울고 있는데요. 여기 엄마가 다른 걸 가져다줘요. 그러면은 울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거는 사라진 거죠. 뭐만 있으면 돼요. 그냥 그거 보는 거. 애들이 넘어져요. 넘어지면 바로 안 웁니다. 눈치를 보죠. 울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근데 엄마가 그걸 가지고 와요. 가지고 오는데 마음에 탁 드는 거 그거 가져오면요. 얘는 울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더 이상 묻지 않아요. 그걸 어떻게 한번 받아서 뭐 그걸로 재밌게 놀까 그거 생각하죠. 만군의 여호와 지금 애통할까 놓는 사람들에게 대답해 주는 거예요. 난 질투하는 하나님, 난 너희를 그렇게 사랑한다. 너희들 내가 그냥 보내지 않는다. 내가 간다. 내가 간다. 그리고 돌아왔다. 여기서 끝 아니에요. 지금 여기 다리왕 사는 이 성전이 끝이 아니야. 예루살렘의 하나님이 더 놀랍게 임하실 거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미 임한 것들,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들 확인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합니다. 4절입니다.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지아비와 늙은 지아비가 다시 앉을 것이요. 다 나이 많음으로 각기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거리에 동남과 동녀가 가득하여 거기서 장난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바는 뭐예요? 예루살렘에 어떤 일이 있을까요? 나이 많은 노인들이요. 함께 있을 거예요. 지팡이 짚은 사람들이요. 정말로 나이 많으신 거죠. 동남 동녀, 어린 꼬맹이들이 가득해서 그 성거리에서 장난치며 놀 겁니다. 이 얘기는 뭐죠? 예루살렘에 평강이 있을 거예요. 예루살렘에 안식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풍요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자유가 가득할 겁니다. 그것들은 뭘로 확인돼요? 나이 많은 사람들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길거리에 가득히 놀고 있고요. 그리고 앉아있고요. 즐겁게 있는 겁니다. 요즘 길거리에 나이 많은 지아비와 지아비가 함께들 계시나요? 많진 않아요. 어린아이들이 함께 길에서 뛰놉니까? 없습니다. 태권도 도장에는 좀 있고요. 학원에는 있어요. 하지만 길거리에서 놀진 않아요. 그러니 이 나라가 주가 주신 안식과 평강을 누리지 못하면 분명합니다. 하나님 주신 평강과 안식, 풍요를 누린다면요. 우리의 길거리에는 지아비와 지어미가 나이 많아서 지팡이 짚고 걸어다니고 앉아있는 사람들 점점 많이 볼 거고요. 우리 꼬맹이들, 남자, 여자, 아이들이 길거리에서 뛰노는 거 우리 많이 보게 될 겁니다.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지금 여기 예루살렘에 많습니까?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황폐하게 풀만 있고 그리고 시랑과 타조만 있는 곳은 아닙니다. 들짐승만 지금 예루살렘에 있지 않아요. 아주 조금의 나이 많으신 분들, 조금의 어린아이들이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 뭐라고요? 이것들로 가득하게 될 거예요. 오셨어요. 그러니 황폐한 곳은 이만큼 새로워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또 다른 임재로 더 풍성하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 바라보세요. 지금 있는 그 노인 부부 한 부부를 보면서 꿈꾸기 시작하세요. 길거리 뛰어다니는 그 두 녀석을 보며 이 예루살렘이 가득할 걸 꿈꾸기 시작하십시오. 대한민국 이 땅이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들로 가득합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드리라고 약속하세요. 지금 보이는 건 뭡니까? 그냥 손에 잡히는 몇 명의 의로운 사람들이에요. 몇 명의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몇 명의 정말로 정직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삶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한 줌만 보입니다. 하지만 전에는 그런 사람들도 없었어요. 주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내가 시험에 내가 돌아왔고 돌아오심으로 요만큼 생겼어요. 하지만 또 앞으로 또 내가 너희 가운데 임할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처럼 이 거리를 그 행복한 노부부와 그리고 어린아이들도 가득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울고 있는 애들 사람들에게 묻는 거예요. 애통할까요 말까요? 다른 말씀 들어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씀하신다. 이미 임할 요만큼 있지 이거 놓치지 말고 붙잡으셔. 교회는 정말로 하나님의 선한 자녀들로 그리고 헌신된 일꾼들로 그리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을 닮은 사람들로 가득합니까? 하나님께서 가득하리라고 얘기하세요. 지금은 얼만큼입니까? 그냥 몇 명 있을 뿐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들이 많습니까? 대답하기 어려우시죠? 믿음으로 얘기하세요. 우리 이 교회 정말로 믿음에 온전하고 소망으로 가득한 하나님의 선한 일꾼들이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보면서 울까 말까 하시는 분이 있으시죠. 무슨 교회가 이래. 분명히 뭐 주님이 몸된 교회인 건 알겠는데 주님의 몸이 뭐 이래. 주님의 사랑이 여기 가득하다니 이게 무슨 사랑이야. 울어야 되는 거야? 기뻐야 되는 거야? 애매하죠. 거기 오늘 만군의 여호와가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미 돌아가고 질투하는 하나님 오셔서 그냥 두지 않으실 거예요. 오셨고 이제 어떻게 해요? 더 멋지게 임하실 거예요. 그러니 거기 이 교회 골목골목마다 예배실 예배실마다 정말로 하나님의 선한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아들의 형상으로 가득하니 임마누엘과 하나님의 진리가 나오고 행동한 모든 것들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와 주의 성품이 보이는 이들이 그 사람들도 여기 이 전을 가득하게 하실 것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바라보셔, 그거 바라보셔. 이 일은 기적 같은 일이죠. 그런 얘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합니다. 뭐라고요? 일일이 그날에 많은 사람들 눈에는 기이하려느냐, 내 눈에 이것이 기이하려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안 됩니다. 능으로 안 됩니다. 오직 여호와의 신부다.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안 되죠. 예, 안 돼요. 하지만 기이한 그 일을 여호와의 눈에는 전혀 기이하지 않아요. 만군의 여호와 능력 많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셔. 질투하시는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님이셔? 그분은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질투하시는 분이 이루실 거예요. 여기 조금 이루어진 이것이 별것 아니라고 이것 때문에 울지 마세요. 이 조금 아닌 것 안에서요 여러분들 소망을 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조금 있는 것이 애통함의 이유가 아니에요. 여기 지금 있는 것은 소망의 이유입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아, 성령을 주시려면 좀 어마어마하게 주시지. 왜 요만큼 주셔서 내 마음을 갈급하게 하실까? 울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아니, 내게 주셨어요. 내게 성령 주셨으니 이제 온전히 이루실 것을 여러분 소망으로 붙잡으십시오. 애통해야 합니까? 아니, 어쩌면 애통해야 될 시간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오셔서요. 질투의 사랑을 하신 하나님, 놀라우신 능력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미 시작하셨으니 여러분들 삶을 달리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달리 하실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7절입니다. 내가 내 백성을 동방에서부터 서방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성실과 정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다 데려오셨습니까? 아직 다 데려오지 못하셨습니다. 하지만 다리왕 4년 요만큼 데려오셨어요. 요만큼 데려왔으니 실망해야 됩니까? 아니요. 요만큼 데려오셨어요. 그러니 기뻐하시고 소망하십시오.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사람들 눈에는 기이하지만 여호와에게는 전혀 기이할 것이 없는 그 놀라우신 주님이 사랑하는 질투의 사람으로 주여 이미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일 버리기 시작하셨어요. 멈추지 않으셨어요. 이 불타는 질투는 멈추지 않습니다. 이 놀라운 능력은 거칠 것이 없습니다. 애통해야 될까 묻는 일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루신 일, 그 능력, 그 사랑, 그리고 이미 시작하신 주님을 확인하시고 여러분들 소망으로 채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애통함은 그러니 좀 사라진 것 같아요. 언제 기쁨을 우리에게 주실까? 기쁨이 이제 시작되었죠.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에게 이제 9절부터 두 가지 말씀 주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게 여섯 번째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9절부터 13절에서는 손을 견고히 하려. 9절 끝에도 손을 견고히 하랍니다. 13절 끝에도 손을 견고히 하려. 자, 어디까지 왔죠? 질투하시는 하나님, 놀라우신 능력으로 일을 시작하셨어요. 시작한 증거들이 좀 보입니다. 그러니 소망하셔. 자, 질투하시는 하나님 능력으로 일을 시작하셨어요. 그러니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울어야 됩니까? 그 말 말고 다른 얘기 해주시는 건 우는 것 대신에 뭐 하려? 손을 견고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손을 견고하게 하셔, 손을 강하게 하셔. 왜 그러냐면 얘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1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전일과 같이 아니할 것이냐. 전과는 이제 다르게 할 거다. 그러니 너희들은 손에 뭐요? 힘 주래요. 견고히 해라. 이제는 할 수 있어요. 왜? 전에는 하나님이 밀어내셨어요. 그러니 내가 어찌합니까? 선은 하나님이 나를 우리를 저주하셨어요. 그러니 뭐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없죠. 그냥 늘어진 선이죠. 내가 감당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얘기하시면 아니 이제는 전일과 다르다. 전에는 너희가 일을 해도 삭슬 못 받았어요. 내가 한 대가를 못 받는 세상 내가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 일해도 대가 못 받는 거 누가 하시면 하나님이 전에 그렇게 했대요. 하지만 이제는 아니다. 이제는 일을 해도 대가를 못 받는 게 아니라 너희들 심은 것에 더 넘치도록 복을 내가 주겠다고 이제는 바꿔내셨대요. 여러분들 오늘 하시는 이 말씀은요 만군의 여호와가 지금 애통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도 애통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세상을 살아갑니다 라고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앉혀놨다면 오늘 여기서 지금 여호와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전에는 너희가 일한 것을
그 대가를 삭슬 받지도 못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내가 너희에게 축복하고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주겠다고 심는 것에 넘치도록 주겠다고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 어떻게 하죠? 그 이 말씀 듣고 손을 견고히 하세요. 그 말씀 듣고 오 강할 된다 만군 때 손 펴는 거 아니야. 그 말씀 들으면 어떻게 하는 건가? 손을 견고히 힘에 손에 힘 꽉 주셔. 손에 힘 꽉 주셔. 어떻게 손에 힘이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이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그래요. 구절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일어난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때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 이전에 하셨던 선지자들의 말을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하라. 여기 손을 견고히 하십시오. 손을 견고히. 울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얘기가 아니야. 손을 견고히 해야 되는데요. 이 얘기가 맞는 말 아닙니까? 갑자기 어려워져서 남편 잃어버린 어머니 하나가 어린아이를 길러내야 돼요. 울어야 될 것 같죠? 울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은 뭐예요? 손을 견고히 하라. 너 힘내야 된다고.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고. 너 손에 힘줘야 된다고 얘기할 거야. 그런데 사람들은 알아요. 그 말이 얼마나 허망한 말이잖아. 그러다가 더 실망할 것 같고 그러다가 어쩌면 그냥 이상한 삶에 이상한 길로 갈 것 같고 그러니 그 말 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도 내용은 똑같아요. 울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 사람들에게 손을 견고히 합니다. 근데 손을 견고히 하는 근거가 뭐야? 도대체 뭘 믿고? 뭘 믿고? 남편 믿고 애 주렁주렁 달리는 그 젊은 여인에게 힘내라고 여러분들은 무슨 근거로 얘기하세요? 힘냈다가 어떻게 되라고? 힘내면 뭐 좋은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책임져 주실 거예요? 아니 책임져 줄 거면 힘내라는 말할 필요 없죠. 힘세지 말아라. 내가 알아서 해줄게. 그러면 되는데 왜 힘내라고 합니까? 왜 손을 견고하게 하라고 합니까? 근거 없는 이야기 하는 거 아닌가요? 근거 없는 이야기 하더니 여러분들 마음에 찌르는 거죠. 그러니 그게 빈말이지 않은 거죠. 그러니 가서 말 못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뻔뻔하게 얘기해서는 힘내라고 힘내면 된다. 아니 이제 그러는데 알아요. 힘내도 안 되는 거 알아요. 그러니 아무 말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는 거죠. 아 위로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그냥 옆에 있어주는 거라고. 맞아요. 할 수 없는 말. 내가 할 수 없는 말. 헛된 말 하는 것보다 가만히 있는 게 낫죠. 하지만 우리는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오늘 만군의 여호와가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아니라면 이런 말 못합니다. 하지만 만군의 여호와시니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질투하시는 하나님.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요. 이제 시작하셨어요. 그러고서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너 힘내라. 손 강하게 해라. 하고 말씀하시는 거지. 인생은 그런 거니 니들 알아서 한번 해봐라.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한번 잘 힘내서 해보셔요. 지금 우리가 그 얘기를 듣고 있는 것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여러분들 주께서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요. 만군의 여호와 질투하도록 사랑하시는 하나님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 그리고 그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내가 너희를 전에는 저주했을지 모르지만 너희가 전에는 네가 일한 것에 싹도 받지 못했지만 이제는 아니다. 이제 너에게 내가 복 줄 거다 라고 말씀하시며 너에게 너희 손 강하게 하라고 너희 손을 견고하게 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손 꽉 잡으셔요. 여러분 손 꽉 잡으셔요. 손에 힘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손의 힘으로 감당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의 손 아니요 여러분들의 손을 견고하게 하셔요. 여러분들의 손 견고하게 하셔요. 여러분들의 손 닿는 곳 그리고 내 손의 능력 내 손이 더 갑자기 커지지 않는 겁니다. 그냥 이 손으로 할 거예요. 이 손으로 해요. 근데 이 손이 말라있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주 앞에 마른 손 내놓으셔요. 손 마른 자들의 손 주께서 고치셔요. 내 능력이 부족합니까? 그러면 하나님 내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성령님 내게 능력 주셔요. 내 힘으로 내 능으로 안 됩니다. 여호와의 신으로 돼요. 내가 말씀 붙잡으셔 믿음으로 붙잡아야 되는데 내가 붙잡을 믿음도 없어요.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도우셔요. 능력 주시고 믿음 주셔서 우리의 손은 강하게 만드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니 여러분들 손을 견고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애통해야 될까 물어야 될 시간은요. 내 손을 견고하게 해야 될 시간입니다. 애통해가 묻는다고 세상이 바뀝니까? 아니죠. 내 손이 견고해져야 돼. 남의 손도 아니야. 내 손이야. 결국 내가 여기 이 땅을 갖고 해야 되는 거고 내가 세워야 되는 거고 내가 위로해야 되는 거고 내가 먹여야 되는 거고 내가 붙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 손이 이제 끝까지는 안 했어요. 할 수가 없었어요. 왜? 이 약속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힘이 있었으면 했었겠죠. 하지만 힘이 없어서 앉아있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물었던 거 아니에요? 애통해야 되는 겁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들 지난주에 사실 우리 교회가 아슬아슬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무슨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쪽으로 뭐 전세 사기 얘기를 들으면서 아슬아슬했어요.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화가 나고 슬프고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드는 생각, 하나님 우리 교회를 다 팔면 될까요? 진짜 그 생각이 딱 들었어요. 아슬아슬했죠, 그죠? 계산을 해봤더니 하나님이 안 될 것 같다 그러시더라고요. 그거 다 팔아도 안 될 것 같다. 하나님이 안 그 한숨을 쉬시는데 어쩌면 다 팔아버릴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그래도 뭐 제가 얘기를 하고 기도하면 팔아라 그랬으면 팔아야 되겠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의 손에 힘이 있기를, 우리의 손이 할 수 있는 것밖에 더 할 수 없습니다. 애통하는 사람들 어떻게 내 손의 힘이에요. 내 손의 힘 없으면 내 아이 누가 업어요? 아무도 못 업어요. 내 이웃의 슬픔을 누가 감당합니까? 내가 감당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손이 닿는 그곳에 애통함이 가득해요. 울어야 되냐고 말해야 되냐고요? 아니, 너 손을 경고해야 해요. 그 다음에 뭐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전에는 너에게 진노하기로 했지만 이제는 아니라, 이제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했으니 너 하나님의 저주 그런 거 염려할 것 없다. 내가 너에게 은혜 베푼다. 그러니 두려워하는 마음 그거 버리라. 두려워 말고 네 손 강하게 해서 뭐하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그거 하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 그것들 버리는 일 하라고. 진리를 말하라. 사람들에게 앞에서 정직하고 그리고 화평을 이루는 재판하고 속으로 사람들 사이에서 해하려고 하고 그래서 사람들 망치려는 모의들 다 그치고 거짓 맹세하지 말라고. 하나님 미워하시는 것 그거 하지 말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하기 위해서 너 손에 힘, 너 손을 견고하게 하고 두려워 없는 그 마음으로 달려나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울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의 대답입니다. 우리가 울어야 됩니까? 아니, 너 손 견고하게 하고 너 두려워 없는 그 마음으로 내가 사랑하는 그 일, 내가 미워하는 것 멈추는 그 일에 두려움 없이 그 손의 능력으로 나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거는 뭐야?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 놀라운 전능자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제 돌아오셨고 놀라운 일을 시작하셨어요. 그러니 우리의 손의 힘 그리고 두려워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대답이에요. 어둡고 힘든 가정, 그 가정에서 내가 주님을 믿으니 부활의 생명이 믿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이렇습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에 대한 대답입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이 새해를 시작하셨어요. 이제 더 이상 내 가정에 하나님의 저주 없습니다. 저주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복주심만 있어요.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나는 내 손을 견고하게 하고요. 두려움 없는 마음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 일 하면 돼요. 주님이 미워하시는 일, 그 일 안 하시면 돼요. 내 가정이 어렵다고 해서 내 남편 욕하고 뒤에서 욕하고 하나님 미워하시는 일입니다. 진리를 말하셔요. 어떤 진리입니까? 우리 안에 발견된 진리, 생명, 길은 뭐야?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셔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얘기하시고 주께서 우리의 은혜 베푸신다고 얘기하시고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시고 그 능력을 우리가 산다고 진리를 말하시고 내 아픔과 내 슬픔과 내 문제에 대해서 정말로 애통함으로 함께 우셔요. 함께 우시고 기도하시는 힘 있는 손, 힘찬 손으로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주님 기뻐하시는 일하고 주님 미워하시는 일 그 일을 버리기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됩니까? 예, 그러면 됩니다. 그거 말고 내 가정의 문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누가 옵니까? 백만 타고 누가 옵니까? 백만 타고 누가 와서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천만에 누가 그럽니까?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아요. 곧도 오지 않아요. 백만 오지 않아요. 사람들이 어떤 꿈들을 그리고 말도 안 되는 황당함을 심어놔. 사람들은 기독교가 황당한데요. 천만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게 훨씬 더 심화적이고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 사람들이 합니다. 우리의 손이 힘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마음 그거 버려야 돼요. 그래야 애통의 시간을 뭐죠? 뚫고 나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일에 이 진리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지만 아무도 이기 못합니다. 왜? 왜 못해요? 우리는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 앞날에 대해서 누구도
누구도 그 소망을 말할 수 없기 때문에. 하지만 오직 한 분. 여기 많은 분의 왕 얘기하실 수 있어요. 우린 이걸 믿을 수 있습니까? 뻥치는 거 아닙니까? 천만에 우리에게 임하신 약속의 말씀 그대로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진 일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진 일을 봤어요. 성전이 지어져 알고리트 언덕 위에 십자가 그 놀라우신 어린 양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시는 것 우리는 거기서 봤어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담비가 물 붓듯이 부어지는 것 우리는 그것을 봤어요. 온전히 다 이루셨습니까? 아니요. 여기 요만큼 우리가 지금 들고 있는 게 있어요. 여기 있는 우리의 요만큼의 선함, 우리의 여기만 요만큼 들고 있는 이 생명의 기쁨의 흔적들, 여러분 이 보증을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애들, 하나님이 어쩌면 예배 때마다 그냥 폭포수처럼 주셨으면 좋겠는데 대강 가물의 풍랑 그렇게 나에게 주시는 애, 그렇다고 해서 울지 마세요. 그거 붙잡으시고 손 강하게 하시고 그리고 두려움 없는 마음으로 주를 따라 주님 기뻐하신 일 행하며 나가십시오. 거기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 놀라우신 은혜와 기적을 우리에게 이루시고 우리의 동함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정말로 이 슬픔의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그 위대함과 아름다움 우리 가운데 보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증거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힘찬 소 주시옵소서. 두려움 없는 마음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들었으나 우리 연약함을 아는 성령님 우리에게 더 굳건한 믿음 허락하여 주옵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사 두려움에 빠지는 것 아니라 온전한 믿음의 굳게 서는 복된 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옵소서. 우리를 질투하도록 사랑하시는 주님 보게 하여 주옵시고 그 놀라우신 능력의 주님 보게 하여 주옵시고 주께서 새 일을 시작하셨음을 우리 가운데 임하사 하나하나 바꾸고 계심을 우리로 보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눈먼 자들 아니라 아버지의 진리를 보며 빛을 보며 즐거워하며 아버지 새 삶을 향해 달려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잘 통도로 기도하실 때 주 성령님 우리를 이 진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손에 힘 주시고 우리에게 두려움 없는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새벽에 부르시고 우리 다 함께 통도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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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계신 분을 믿습니다. 보혜사 성령님 진리의 영이시여 우리 가운데 오셨으니 어찌 우리 사랑하는 성신들 아버지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아버지 주의 말씀이 아버지의 명언에 생겨지겠다. 주의 말씀이 기억나기 원합니다. 아버지는 주께서 우리를 질투하도록 사랑하시고 아버지는 놀라우신 능력의 주님 아버지는 내 마찬가지 이제 아버지 우리를 분명히 보소서.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질투하신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 보게 주옵시오. 오 성령님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 능력을 보게 주옵시오.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들 우리 가운데 돌아오셔서 주신 일들 아버지님 이 귀한 것들 아버님 이 귀한 집것들 아버지님 이 귀한 고용들을 아버지를 놓치지 않는 자들 여기 성령이 지어버렸습니다. 아버지 여기 변화되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기 복된 소인들과 아버지 하나님 즐거운 아이들이 있습니다. 주여 여기 행동에서 권한이들 해지는 대로 권한이들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지금 아버지 하나님 놓치지 않는 분들과 놓치고 아버지 하나님 기다리고 아버지 하나님
Thank you.
감사가 넘칠 줄 믿습니다. 핸드벨 팀도 그렇고 또 전에는 더 많았어요. 조금만 더 꼬맹이 녀석은 이제 컸으니 가능해 이해가 되지만 양쪽에서 우리 젊은 남자들은 어디 갔을까 그런 궁금하고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줄었는데 회복이 안 되는 것들이 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즐겁게 기쁨으로 나오셔 힘찬 두려운 마음으로 시작하시고 뭐 가로막는 게 뭐 코로나만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이제껏 쌓아놨던 무슨 담들 그리고 깊이 파졌던 그 무슨 뭐죠? 도랑들 그런 것들 두려워하지 마시고 건너기 시작하시면 돼요. 기쁨으로 나오시고 뭔가 새 일들을 시작하는 그런 부활의 생명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핸드벨 신앙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3부예배 하나님께서 세 가지로 보내주셨습니다.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잠깐만 좀 일어나 주겠습니까? 여러분들 뜨겁게 박수로 환영해 주시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제가 하는 기도를 좀 따라해 주세요.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시면 처음 오신 분들이 힘이 될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나의 구주 되심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영혼들 주께서 은혜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심을 믿습니다. 이제 일어나 믿음으로 고백한 이 고백의 기도가 참되고 또 영원한 고백이 될 줄 믿사오니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 베푸신 놀라우신 구원을 누리며 또 생명의 주를 따라 하늘에 예비하신 크신 복을 누리며 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 복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신앙의 새로운 변화와 아버지 하나님의 시작의 시간에 섰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정말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함께 아름답게 자라날 수 있도록 서로를 격려하며 함께 기도하며 함께 하나님 아름다운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환영합니다. 박수 주세요.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한번인 교회도 한번 있었는데요. 예, 축하하고 환영합니다. 광고드릴 것은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하모니 체육대회 남자들은 족구하시고 여자들은 발로 볼링을 하셔요. 남자들 스코어가 어떻게 되는지 제가 잘 모르는데 여자 발볼링 스코어는 제가 충격적이라 외우고 있습니다. 만수 2교구가 94점, 9월 2교구가 37점이죠. 분명히 알려드릴게요. 뭐 점수가 낮다고 해서 기도들 많이 하셨겠죠. 9월 2교구 지난 한 주가 기도 참 많이 하셨을 텐데 월볼링 성적은 절대로 기도수는 아니라는 걸 제가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재밌게 하시고 즐겁게 하시려고 그냥 이렇게 저렇게 볼링 핀을 쓰러지게 하신 거예요. 즐겁게 하시고요. 서로 격려하면서 아주 행복한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특별 기도의 성령 충만 기도의 주간입니다. 남성 성도님들 이번 목요일날 구역들 다 나와서 서로 격려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 어머니 기도도 있고요. 또 은성금도 있습니다. 지난달보다 더 뜨겁게 그리고 더 마음 아파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매달 똑같이 얘기할 거야. 점점 더 기도 열심히 하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점점 매달마다 더 하나님을 사모하고 주 앞에 더 간절히 기도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마 보여주실 거예요.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꾸시는지 하나님 어떻게 허락하시는지 우리가 분명히 보이실 겁니다. 이번 4월달 특별 성령 충만 기도에 이전에 어느 때보다도 더 마음이 아파요. 모두가 다 함께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함으로 전에 없었던 은혜를 누리고 또 전에 없었던 기쁨과 또 능력으로 충만해지는 복된 한 주간이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서로 믿음으로 격려합니다. 기도합시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도합시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공언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앞에 나 예배하는 걸 정성을 다해 준비한 예배 주님 받으시고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30배, 60배, 100배로 충만하게 하시다 보리떡 두 개 그리고 보리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듯 여기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 이 땅의 위로가 이 땅을 하나님의 복이 넘치게 하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사람들
하늘 기뻐 받으시고 하늘의 모든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것들로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또 긍휼히 여기시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평안히 가십시오. 주님 함께 하십니다. 승리하시고 기쁨으로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